1914년 8월, 28명의 남자들이 목숨을 건 남극 횡단길에 오릅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급격하게 발생한 얼음에 이들의 배는 난파되는 위기에 처하는데, 이제 이들의 목표는 남극 횡단이 아닌 그곳에서 살아남아 무사히 귀환하는 것이 되어버렸습니다. 이들 가운데 일부는 동상 때문에 발가락을 모두 잘라내기도 했고 바다표범과 펭귄까지 잡아먹어야 했죠. 살기 위해 절박했던 이들에게 도대체 어떠한 일들이 벌어졌으며 육체적으로 극한 상황까지 내몰린 이들의 운명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참고로 이 영상은 당시 생사가 오가는 상황 속에서도 탐험대가 생생한 기록을 남긴 실제 사진들을 담아 제작하였습니다. 1914년 영국 한 신문에 선원을 모집하는 광고가 뜹니다. 인원 모집, 위험한 여정, 적은 임금, 혹한, 몇 달간 완전한 어둠, 끊임없는 위험, 무사귀한 불확실, 성공 시 명예와 영광, 벌링턴과 사번지. 어떠한 설명도 없이 담백한 어조로 적어놓은 이 짧은 광고는 피 끓는 남자들의 모험심을 자극하였고, 이 위험천만한 구인 광고를 보고 5천명이 넘는 사람이 지원하게 됩니다. 그렇게 모인 수많은 지원자들 사이로 공고문을 올린 사내가 등장하는데, 그의 이름은 바로 어니스트 셰클턴. 탐험대장 셰클턴은 5천명의 인원들 중 여러가지 시험과 면접을 통해 27명의 정예 대원을 선발했고, 그렇게 남극을 향한 이들의 대장정은 시작되었습니다. 셰클턴과 함께 인내라는 뜻을 담은 인듀어런스호는 이들 탐험대를 태우고 남극 대륙을 횡단하기 위해 떠납니다. 이들의 남극 탐험에 앞서 대원들을 이끌었던 셰클턴에 대해 잠깐 설명드리자면, 셰클턴이 살았던 시대는 유럽 열강들이 전 세계에 식민지를 건설하는데 혈안이 되어 있던 제국주의 시대였고, 이러한 시대적 흐름에 따라 영국은 아직 아무도 정복하지 못한 남극 대륙 선점에 뛰어들게 됩니다. 20대의 젊은 항해사 셰클턴도 이 탐험대에 합류하게 되죠. 하지만 셰클턴은 첫 번째 탐험에서 남극의 혹한을 견디지 못하고 괴혈병으로 죽을 고생을 했고, 결국 본국으로 송환되고 마는 허무한 실패로 끝이 났습니다. 두 번째 남극 탐험에서는 그때까지의 기록상 인류가 도달할 수 있는 최남단인 남위 88도 23분까지 도달하는 데 성공하였지만, 안타깝게도 남극점까지 156km를 남겨놓은 시점에서 모든 식량이 바닥나버리게 됩니다. 심지어 그가 남극 정복에 연달아 실패하는 와중에 노르웨이의 아문센이 인류 최초로 남극점 정복에 성공하게 됩니다. 본국에서 이 소식을 들은 셰클턴은 절망에 빠졌으며, 최초로 남극에 도달하겠다는 그동안의 노력이 모두 허무하게 물거품이 되어버렸죠. 때문에 그는 이번에는 아예 남극 대륙 횡단이라는 대장정을 계획하는데, 이것이 바로 앞서 언급했던 인듀어런스호의 남극 탐험입니다. 서론이 길었지만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 출항허가가 떨어진 인듀어런스호는 영국을 출발해 1915년 1월 남극 웨드레에 진입합니다. 그러나 탐험의 기쁨도 잠시, 상륙을 시도하던 인듀어런스호가 맞이한 건 바로 거대한 해빙들이었으니, 이들은 바다 위를 떠다니는 해빙에 갇혀 10개월가량 아무것도 하지 못한 채 남극해 주변을 표류하게 됩니다. 남극 대륙을 코앞에 두고 조난이라는 말도 안 되는 상황과 직면한 것인데, 이것은 앞으로 맞이할 어마어마한 시련들의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봄이 되자 인듀어런스호를 둘러싸고 있던 해빙들이 선체를 옥죄기 시작했고, 이내 선체는 심각하게 파손되며 이들의 눈앞에서 가라앉기 시작했습니다. 상황의 심각성을 깨달은 셰클턴은 배를 버릴 것을 명령하고, 탐험대는 필요한 생필품만 챙긴 채 근처의 유빙으로 이동하여 베이스 캠프를 차려야 했습니다. 이때 생필품을 챙기는 과정에서 탐험대는 카메라와 필름들을 가장 우선적으로 챙기는데요, 실수로 카메라를 바다에 빠뜨리자 영하 수십도에 이르는 바닷속으로 뛰어들면서까지 건져내야 했습니다. 이 탐험의 사진과 함께 저작권을 넘기는 조건으로 탐험에 대한 투자를 따냈기 때문인데, 그만큼 기록을 남기는 것이 이들에겐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이 때문에 생사가 오가는 상황 속에서도 탐험대는 사진으로 생생한 기록을 남길 수 있었고, 오늘날까지도 귀중한 자료로 남아있게 됩니다. 상황은 날이 갈수록 더욱 심각해져 갔습니다. 그들이 상륙한 해빙 또한 점점 남극 대륙과 멀어지는 방향으로 떠다니고 있었고, 언제 얼음이 갈라질지 몰랐기 때문에 계속 해빙 위에 있을 수만은 없는 노릇이었죠. 그렇게 셰클턴은 육지로 가자는 명령을 내리게 되고, 물 위를 떠다닌 지 467일 만에 탐험대는 엘리펀트 섬에 상륙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 또한 기뻐할 수는 없었는데, 엘리펀트 섬은 주변에 아무것도 없는 무인도였고, 섬 곳곳에는 구아노라고 불리는 새똥만이 가득했습니다. 이대로 머물다간 구조대는 고사하고 꼼짝없이 얼어 죽을 것이 뻔했던 탐험대에게 셰클턴은 중대 발표를 합니다. 사우스 조지아 섬으로 가서 구조대를 불러오겠다. 문제는 그가 말한 사우스 조지아 섬은 엘리펀트 섬으로부터 1300km나 떨어져 있었고, 그들에겐 조각배 한 척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래 죽으나 저래 죽으나 어떻게든 해결책을 찾자는 마음으로 5명의 지원자들이 나섰고, 셰클턴을 포함한 6명의 대원들은 육분위와 크로노미터에 의지한 채 망망대해로 떠납니다. 그리고 셰클턴은 엘리펀트 섬에 남아있는 대원들에게 만약 한 달 안에 구조대가 오지 않으면 섬을 탈출하라는 명령을 내리게 되죠. 사우스 조지아 섬으로 가는 바닷길은 그야말로 죽음 그 자체였습니다. 방향을 알려주는 섬도 없었고, 바다 또한 엄청나게 사나워서 이들이 탄 조각배는 하루하루 파도에 배가 뒤집혀지지 않기 위해 사투했죠. 그들은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상황 속에서도 16일간의 악착같이 버티며 항해한 끝에
사우스 조지아 섬 도착에 성공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또 다른 위기에 봉착했으니 이들이 상륙한 킹 하콘만은 사람들이 사는 마을이 있던 스트롬리스와 정반대편에 위치했습니다. 다시 말해 이들이 상륙한 곳은 사람들이 살지 않는 외딴 곳이라는 것인데 이들이 다시 배를 타고 섬을 돌아가기에는 너무나도 위험했고 스트롬리스로 가는 33km의 육로에는 첩첩산 중에 얼음산맥이 가로막고 있었죠. 이 상황에서 셰클턴은 체력이 소진된 3명의 대원을 하콘만에 남겨두고 나머지 2명의 대원과 함께 이 얼음산맥을 가로질러 가기로 결정합니다. 수직 절벽이 가득한 산봉우리 대여섯 개를 넘은 3명의 탐험대는 이윽고 스트롬리스를 앞둔 마지막 산 정상에 도달합니다. 이 과정에서 대원들은 이미 체력이 바닥나 구조되고 뭐고 그냥 누워서 자고 싶은 마음이었다고 합니다. 여기서 잠들면 그대로 죽음이라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눈을 감고 싶었다고 하죠. 그러나 셰클턴은 이들에게 딱 5분의 휴식만을 허락하고 계속 이동시키면서 절대 잠들지 않게 하였습니다. 그렇게 도달한 마지막 산의 정상, 산 아래에는 사람들이 거주하는 포경기지가 있었죠. 하지만 산을 내려가는 경사가 매우 가파랐고 능선을 우회해서 내려가기엔 더 이상의 체력과 식량이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이 산만 내려가면 그토록 원하는 구조대를 구할 수 있는 상황. 이때 셰클턴은 기상천외한 방법을 생각해내는데 그것은 바로 이 경사를 그냥 썰매 타고 내려가자는 것이었죠. 이 얘기를 들은 대원들은 미친 짓이라며 모두 만류했지만 달리 다른 방법이 없었던 셰클턴은 대원들을 강력히 설득했습니다. 그리고 각자의 로프를 깔게 삼아 일렬 정도로 서로의 몸을 묶었죠. 가장 선두에 선 셰클턴의 신호로 목숨을 건 인간 썰매는 엄청난 속도로 산을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모두가 사망할 수도 있는 위험한 시도였지만 이들의 우려와는 다르게 썰매는 안전하게 산 아래까지 도착했고 포경기지에서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들이 걸어온 길은 현지인들조차도 아예 이용하지 못한 험준한 길이었기에 기지 사람들은 경악을 금치 못하죠. 사람들을 만나는데 성공한 셰클턴은 하루빨리 구조선을 구해서 남은 대원들이 있던 엘리펀트 섬으로 가야 했지만 때는 한겨울이었고 강추위와 배의 조달 문제로 약 4개월의 시간이 허비되고 맙니다. 결국 칠레 정부로부터 증기 예인선 엘코호를 빌린 셰클턴은 나머지 대원들을 구조하러 엘리펀트 섬으로 떠납니다. 한편 엘리펀트 섬에 남아있던 대원들은 당연히 셰클턴 일행의 상황을 알 리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대장님이 반드시 구조대를 이끌고 돌아올 것이라고 굳게 믿고 있었고 그러한 정신력으로 악착같이 섬에서 생존해 나갔습니다. 야생 바다 표범과 펭귄을 잡아서 식량으로 삼고 날씨가 좋은 날에는 바다에 나가 조개를 캤습니다. 그리고 이마저도 떨어지자 남은 동물의 뼈를 끓여먹으며 버텼다고 하죠. 셰클턴을 기다리는 동안 이곳에 남은 대원들 중 한 명은 동상에 시달리다가 결국 왼쪽 발의 모든 발가락을 잘라내야 했습니다. 의사가 없음에도 이렇게 응급처치를 한 이유는 발가락이 썩기 시작하면서 다리 전체까지 썩는 것을 막기 위해서였죠. 섬에 있는 대원들을 이끈 사람은 부대장인 프랭크 와일드라는 인물이었는데 날씨가 좋아질 때마다 오늘은 대장님이 구조대를 이끌고 올지도 모른다며 미리 짐을 싸놓으라고 명령하기도 합니다. 인간이 가장 살기 힘든 환경에 준비도 되지 않은 채 내던져졌음에도 그는 남은 대원들을 통솔해서 어떻게든 모두를 생존시켜야 했죠. 그리고 마침내 8월 30일 약 4개월의 기다림 끝에 셰클턴이 구조대를 이끌고 이곳에 도착했습니다. 섬에 있는 대원들은 이 기적같은 현실에 기쁨의 눈물을 흘리며 셰클턴 일행과 포옹을 했습니다. 그렇게 죽음의 벼랑 끝에서 인듀어런스호의 27명의 대원들은 전원 생존하여 무사히 본국으로 귀환하게 됩니다. 인듀어런스호의 탐험기를 보면 신이 아예 작정하고 몰살시키려는 의도가 의심될 정도의 극한의 환경 속에서도 탐험대장 셰클턴은 초인적인 판단력과 리더십으로 모든 대원들의 목숨을 책임집니다. 과학기술이 발달된 요즘에도 남극해 주변의 거센 파도로 배가 좌초되는 일이 종종 벌어지고 있는데 셰클턴의 탐험대는 100여 년 전의 배와 기술력으로 엄청난 환경을 버텨냈죠. 심지어 그 당시 항해는 지금보다 훨씬 위험했고 풍랑을 잘못 만나게 되면 선원 전원이 꼼짝없이 몰살당하는 일도 흔하게 발생했습니다. 셰클턴이 구조대를 구하러 가는 상황에서 엘리펀트 섬에 남아있던 대원들 또한 그 길이 얼마나 험난하고 다시 복귀할 확률이 매우 희박하다는 것쯤은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인간의 육체적 한계 속에서도 서로에 대한 믿음과 희망의 끈을 놓지 않았습니다. 엄격한 규율과 정신력으로 악착같이 생존하여 그 믿음에 대한 보답을 받았죠. 이러한 대원들의 정신력 안에는 셰클턴이 보여준 리더십에 대한 신뢰가 이미 많이 쌓여있었기 때문입니다. 인듀어런스호가 침몰하는 과정에서 셰클턴과 간부들은 질 좋은 침낭들은 선원들에게 양보하고 자신들은 일부러 질 나쁜 침낭을 선택했으며 셰클턴 본인 자신도 식량이 없는 상황에서 아침용 비스킷을 혹한에 고생하는 대원들에게 주었다고 하죠. 본국으로 돌아온 셰클턴과 탐험대는 하루아침에 런던의 유명인사가 되었습니다. 성공 시 명예와 영광이라는 광고 문구가 현실이 되었죠. 탐험기를 책으로 발간하고 강연을 다니며 이제 찬란한 인생길만 펼쳐질 것 같았지만 아이러니하기도 셰클턴은 항상 경제난에 시달렸습니다. 그리고 돈을 더 벌기 위해 비료공장에서 일하는 등 도시생활에 적응하려고 노력했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결국 안락한 도시생활보다 혹독한 오지탐험이 더 그리웠던 셰클턴은 다시 한번 남극탐험을 준비합니다. 그렇게 새로운 배 퀘스토를 이끌고
사우스 조지아 섬을 출발해 네 번째 남극 항해를 시작한 첫날 밤, 셰클턴은 심장 발작을 일으키며 쓰러집니다. 남극을 처음 탐험하기 이전부터 지병이 있었던 그에게 앞선 세 번의 남극 탐험으로 인한 건강 악화가 누적이 되어 심장마비를 일으킨 것이죠. 그렇게 위대한 탐험가 셰클턴은 47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영국 생활에 적응하지 못하고 힘들어했다는 아내의 뜻에 따라 그의 유해는 사우스 조지아 섬에 안장되었습니다. 셰클턴과 인디어런소의 탐험기를 두고 역사는 위대한 실패라고 얘기합니다. 그의 남극 탐험은 결과로만 봤을 때는 탐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한 처참한 실패였기 때문이죠. 애초에 탐험 시작부터 해빙에 막혀 표류했고 남극 본대륙에는 상륙해보지도 못하고 배는 난파되었으며 대륙형이라는 첫걸음도 떼보지 못하고 귀환했습니다. 그러나 이 실패라는 단어 앞에 위대한이라는 단어가 붙은 이유는 무엇일까요? 엄청난 절망 속에서도 셰클턴은 자신의 목적보다 대원들의 안전을 더 생각했고 한 명의 사망자 없이 본국으로 무사복귀시켰습니다. 이러한 그의 놀라운 리더십은 오늘날까지도 전설로 남아 오지를 탐험하는 수많은 탐험가들의 정신을 바로잡고 있습니다. 산악인 어몽길 대장도 그의 일대기를 다룬 책이 히말라야 칸첸준과 등정에 많은 도움을 줬다고 인터뷰한 바 있죠. 영화 인터스텔라에서도 이들의 탐험을 오마주합니다. 주인공이 탄 우주선 이름이 인듀어런스호이며 배를 집어삼키는 거대한 파도 장면 등이 그 예시입니다. 죽음의 문턱 속에서도 절망하지 않고 끝까지 살아남았던 어니스트 셰클턴과 인듀어런스호의 탐험기.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